예, 아버님, 저예요. 어젯밤엔 어디서 잔 거냐?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부딪혀서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교빈이 마음을 붙잡아. 아버님. 남편한테 자식놈이 있다는데 기아 만날 여자가 어디 있겠어? 충격받고 용납이 안 되겠지. 하지만 나하고 했던 거래 잊은 건 아니겠지? 어떤 경우에도 규빈이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 5천만 원에 대한 대가 때문이 아니라 널 내 며느리로 잃고 싶지 않은 게내 진심. 젊은 객기로 사리 분별 못하는 너 가엽게 생각해줘. 규빈 씨랑 이리 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두 사람 쉽게 못 헤어질 거예요. 핏줄은 어쩔 수 없다는데 아빠랑 애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못할 짓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기다려봐라. 나한테도 생각이 있다.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는 법이. 날 믿고 집에 들어가서 네 자리 지켜. 연락 자주 하고 엄마도 아프면 안 돼? 그럴게. 소유 생각해서 밥 잘 먹을게. 오빠, 나 갈게. 그래. 어서 들어가. 너무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잘 있다 올 거예요. 근데 결혼 서두르자. 소희 미국 가 있는 동안 결혼식 치르는 게 좋겠어. 회장님께서 아드님과 정 사장님의 친자 확인 검사를 원하십니다. 친자 확인 검사요? 여보세요. 회장님, 우리 니누한테 친자 확인 검사를 하시겠다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그쪽처럼 돈 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식 가지고 제가 장사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난 당신 같은 부류의 여자들을 잘 알아. 돈 없고 빼곡고 가난이 한이 맺혀서 어수룩한 남자 하나 꼬셔서 팔자고 치려는 여자들. 자식뿐만이 아니고 자기 부모까지 팔아먹을 사람들이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가난하지도 않고 빼기 없지도 않거든요. 맘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천지건설을 부도도 낼 수 있고 회장님을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런 건방진! 정말 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꺾이실 때입니다. 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들 인생까지 망치는 건 어리석을 테니까요. 나야. 에린이, 우리 니노는 잘 있어? 내가 봐줄 테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다 맡겨.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바로 올 거지? 에리가 해주는 낙지볶음 먹고 싶단 말이야. 응? 그 언제? 집에 있어. 글쎄, 짐 정리하러 들어온 것 같아. 관심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래, 잘한다 내 아들. 이러니까 진짜 내 아들 같네. 그래, 많이 먹어. 더 크게 떠서. 그래, 아이고 잘한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구강제 시집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상습폭행과 상해죄로 구강제 씨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같이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아니, 아유,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에이! 이거 안 나! 야, 아유, 뭐라고! 야, 강제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이거 보세요. 우리 강제가 무슨 죄를 졌냐고요? 네, 네. 정교빈 씨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자세한 경찰서에 가서 조사해 봐야죠. 보시죠. 아직 정교빈이야? 아니, 정교빈이라고요? 거기 잡아. 야,
이 사람들 뭐야? 다 별일 아니에요 엄마. 뭐 엄마도 경찰서 한두 번 가나 뭐. 어떤 죽일 놈이 쥐약 먹고 꼰질렀나 본데 내가 다 해결하고 올게요. 아 경찰서장님! 아니 왜?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가자! 신라! 아, 여보! 정말이야. 뭐야? 미안. 할머니! 어이구 우리 누나 잘 있었어? 할머니! 나 오늘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아빠랑 놀고 싶어요. 민호야, 할머니 귀찮게 하면 안 되지. 가서 장난감 고르고 있어. 착하지? 불쌍해서 어쩜 좋아. 경찰서 가신 일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럼.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고소했어. 지금쯤 그쪽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을 거야. 어머니, 너무 속상해요. 교비 씨는 다쳐서 저렇게 누워있고 니노는 계속 아빠만 찾는데 아버님이 니노한테 유전자 검사하라고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뭐? 유전자 검사? 네,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의심해서 그런 검사까지 받게 한 게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파 죽겠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다 정리하고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아빠랑 할머니가 여기 있는데 가긴 어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같이 들어가. 자식이 아빠 보고 싶다는데 언제 그깟게 겁낼 게 뭐 있어. 조사만 받고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교빈 씨,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오빠를 어디까지 몰려고 이래요? 오빠도 피해자인 거 당신이 알잖아요. 피해자? 천만의 피해자는 나야. 하루 걸러 처남한테 늘씬하게 얻어 터지는데 왜 나만 도닦고 참아야 돼? 밖으로 난 상처보다 가슴에 난 상처가 더 아프다는 거 당신 몰라요? 오빠한테서 애를 뺏어간 당신이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가만 봐주니까 왜 이렇게 기어올라. 그래, 네 오빠 머리통 깨진 거는 가슴 아파 죽겠고 네 남편 갈비뼈 부러진 거는 당연하다 그거냐? 그렇게 네 오빠 걱정되면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 내 인생 좀 먹지 말고. 나왔네 니노야. 아이고. 에리노. 아빠! 야 갈치 아들 꽁치. 네가 뭔데 교빈이더러 아빠래. 비키세요. 나 우리 아빠한테 갈 거예요. 정교빈데 아빠라고요. 이런 멍청한 놈. 어떻게 정교빈 네 아빠야. 쬐끄만 게 갈치 닮아서 거짓말도 잘해요. 고모님, 고모님 드리려고 인형 하나 사왔는데 어때요? 너무 예쁘죠? 와, 예쁘다. 눈도 대빵 크고 머리도 길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엔 더 예쁜 인형으로 사올게요. 언니, 우리 애기 옷 좀 갈아입히고 올게요. 신선생, 어쩜 이렇게 센스가 있어? 우리 고모가 인형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당연히 제가 신경 써야죠.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니, 저 드릴 말씀 있어요. 네 오빠 얘기라면 들을 얘기 없다. 자, 어머니, 오빠 제발 불쌍하게 여기시고 한 번만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고소 취하? 참, 염치도 나일론 바스다. 내가 고작 겁주려고 고소한 줄 알아? 아예 네 시아버지한테 가서 합의금 빌려달라고 구걸하지 그래?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화가 풀리실지 말씀을 해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오빠만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그 벌 다 받을게요. 그럼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이혼해. 뭐 이렇게 놀래? 벌써 쪽박 다 깨진 마당에 부부 행세한다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니야? 이쯤에서 우리 교빈이 놓아주면 고소치야 생각해볼게. 됐니? 신선생, 뭐해? 장봐 왔는데 저녁 안 해? 아, 제 정신 좀 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알탕 끓여서 저녁 먹어요. 네가 왜 거기에 들어가? 네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갈 사람은 니노 엄마가 아니라 너야. 너 알장 되는 것만 봐도 내가 멀미난다니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때문에 우리 교빈이가 시방편이 시집을 못한다잖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어디 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 쟤가 왜 이래? 콧구멍 귓구멍이 다 막혔어? 우리 교빈이 갈비뼈 누가 불어났는데 죽인 참으로 덤볐다면서? 그런 끔찍한 집안이랑 사돈 못한다. 아, 얼른 나가. 어머니,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나가. 나가 이 새끼가 왜 이래. 어머니 나가. 어머니 나가란 말이야. 우리 건우 잘 부탁해요. 샐러드 좀 드실래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요. 내 맘대로 저기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아, 아니에요. 너무 맛있겠어요. 날 미국으로 보내놓고 오빠 결혼시킬 생각이었어? 손님이 이걸 전해달라고 해서요. 보시면 아신다고. 손님이요? 네. 오빠 안목이 그 정도였어? 실망인데. 난 훨씬 근사한 여자일 거라 기대했는데 말이야. 무슨 쪽지인데 그래? 뭐 안 좋은 내용이야? 아니요. 저 회사 사람인데 우연히 잘 봤나 봐요. 장난을 한 거야?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대충 작성할게요. 아유, 나도 손 더럽히지 말고. 내일 이 기사 출근하면은 세차시키면 돼. 얼른 민경이나 집에 데려다 줘라. 예, 어머니. 그럼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요. 가세요. 괜찮아요. 좀 놀랬을 뿐이에요.